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이의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주제를 듣고 나서 아, 이 주제 뭐지? 그러면서 진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예정된 미래라고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 혹시 예정된 미래라고 하니까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예언. 제 생각을 벗어날 수 없죠, 여러분. 공성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한 예정된 미래라는 것은 과거의 여러분들의 행동과 뭐 언행, 가치관 같은 것들로부터 미래가 결정된다는 물론 제가 무대관 진술을 좀 적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릴 얘기는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몇 년 동안 했던 특별한 경험들로부터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들을 공유하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100%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일에 힌트가 되길 바라면서 제 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라는 단어가 오늘 제 강의의 주제인데요. 나에 대한 공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나에 대한 공부? 사실 이걸 보려고 시간을 벌었어요. 네. 제가 나에 대한 공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나에 대한 공부라는 것을 생각해 본 것은 제가 1학년인데 처음으로 배낭여행을 떠났는데 영국으로 갔었습니다. 한 달 동안 영국 전역을 보면서 배낭여행을 했는데 여러분 배낭여행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첫 여행은 정말 설레죠. 저도 정말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대충 일어났는데 제가 열흘째 되던 날에 자랑하려고 사진을 좀 넣었고요. 에딘버러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스코틀랜드 지방에 있는 정말 유명한 도시예요. 예쁘죠?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제가 정말 너무 외로워서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이때 사실 에딘버러에서 정말 유명한 축제가 있어요. 프린즈라는 축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감남수로 술에 취해서 미쳐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저는 이 절벽, 아서스시라고 부르는 절벽인데요. 여기에 올라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올라서 정말 오만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난 뭐지? 내가 왜 여행을 왔을까? 집으로 가려면 며칠이나 남았을까? 오늘 저녁은 또 혼자 먹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다가 해질녘이 됩니다. 해질녘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의미 있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내가 왜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고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잘하는 건 또 뭐지? 내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아, 왜 나는 그동안 나에 대해 모르고 있었을까? 라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저 자신에게 미안해질 정도로 저는 저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나에 대한 고민입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어필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제 일종의 저의견 같은 건데요. 나 자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거야. 나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이 또 잘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이상한데 본인들도 보니까 저 자신도 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의견을 생각해 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진 이상하니까 다음 사진으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올해 했던 활동들로부터 그 제가 아까 생각한 나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적용해왔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상하지만 이번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 온 청소년 목표들을 맞이해서 제가 가이드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식사도 하고요. 한국을 갔다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그런 활동이고요. 이거는 제가 직접 이제 같은 프로그램에서 제가 직접 브루나이라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그곳에서 배우고 있는 곳이고 제주도에 또 다른 섬이 있어요. 우도라고 잘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저도 지친 아이들 미술 교육하는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 교육을 한 곳입니다. 올해 가서 단지간 나왔는데 활동을 꽤 많이 했죠. 네. 제가 만 나이로 글로벌 에이지로 20살인데 22살 한국 나이고 그 나이 치고는 되게 많이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런 활동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기소개서 써야 되죠. 네. 면접도 봐야 되죠. 네. 어떨 때는 블루로 가라고요. 정말 난리법석을 떨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대활동입니다. 저 친구들이 다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눈이 좋아? 왜 내는 것마다 다 되지? 정말 기분이 나쁘죠. 얼마나 피를 쏟는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거인데.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내가 혼자서 된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했던 활동들이나 아니면 내가 읽었던 책, 그걸 만든 가치가, 내 생각들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나를 뽑고 싶게 만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변화는 변화를 제가 사실은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니었어요.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서 여기에 앉아있을 때 저는 사실 공부도 잘 못했고요. 소심했고 지금 보는 것처럼 무대 공부도 아주 심했어요. 아마 여기서 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의 예연이라는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부모님께 믿음을 드리고 싶다. 또는 친구들이 나를 좀 더 자랑스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그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됐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면 유령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활동들은 제가 1학년 때 활동들이 아니고 3학년 때 활동들인데 전부 다 팀장 이상의 일을 하고 있고요.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일을 하고 있었죠.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토리를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저는 절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저런 활동들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미래의 내가 나를 봤을 때 만약 자서전을 쓴다면 나를 봤을 때 지금 뭘 쓸 수 있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좀 더 미래의 내가 후회를 하지 않고 멋있다고 생각할까? 자신. 그래서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공부를 하고 싶은 것도 생각이 났고 연습을 해야 될 것도 생각이 났고 예를 들면 저는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현재는 홍토공학부로 갔다 소개를 해주셨지만 소속은 홍토공학부로 갔고요. 저는 법학과 경영학, 심리학을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안 놀랍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연습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거울 보면서 샤워를 하면서 면도를 막 하면서 웃는 연습도 하고 제 고등학교 사진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서 좋아졌는지. 어쨌든
그런 스토리를 제가 한번 꾸며봤어요. 미래에 대한 스토리를. 그랬을 때 공부해야 될 것도 생각나고 연습해야 될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오늘의 제가 태어나자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지금 엄청 떨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세요. 어떻게 찾아주시냐면 디자인 쪽 공부했었는데 디자인 쪽 장을 해달라. 그래서 작은 근처 기업에 디자인 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한 거 보면 저는 지금 제 모습이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하는 게 뭔지 제가 잘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행복한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연습을 했더니 사람들이 저를 찾아주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은 외국에 나가서 제 회사를 갖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스토리를 한번 적어봤는데 그랬더니 법을 공부해야 되고 경영도 공부해봐야 되고 소비자 심리는 뭘까? 그래서 심리도 한번 공부해봐야 돼. 컴퓨터도 잘해야 되니까 컴퓨터도 한번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전공을 이렇게 갖게 된 거고요. 이거는 그냥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띄워놓은 사진을 한번 보시고 제가 다소 주섭없이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예전에 어떤 수필집에서 봤는데요. 제가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필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저는 또 같은 저로 살겠지만 그 이전과 이후에 저는 100%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나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뭐 제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 너 완전 멋있는 사람 될 거야 이렇게 바꿔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예정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미래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